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제주교차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조철이 좀 바빴어요. 월요일 날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우리 그 제주재란 후배들하고 같이 합방을 해서 조철 스타일 라이브를 좀 제주도에서 했고요. 또 어저께 수요일 날 오후 비행기 1시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바로 저녁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또 함께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녀왔는데, 일단은 뭐 제일 컸던 이유가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 우리 집 망했냐고 그런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겸사겸사 다녀왔고요. 내려간 김에 하여튼 제주도에 요새 뭐 이런저런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또 아는 친구가 거기 타운하우스 애월 있죠. 애월 우리 제주 분들은 다 잘들 아시겠지만 그 공항 옆에 그 경마장도 바로 옆에 있고 애월 그 타운하우스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내려간 김에 저도 그 옆에 이렇게 좀 주위에 타운하우스 좀 몇 개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 좋더라고요. 뭐 이쁘게들 잘 지어놨고 저도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집이 이번 7월 중순경인가 그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 부산 해운대 제가 그 해운대에 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해운대 옆에 그 기장 쪽에도 그 전원주택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그 기장 쪽에 전원주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내려가서 보니까 또 상당히 마음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좀 생각 중인데 애기들이 그 집들 거기를 또 너무 좋아하고 한 70-80% 정도는 넘어갔어요. 어쩌면 또 제주도민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직은 결정은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아무튼 그렇게 지냈고 월요일날 그런 내용으로 월요일은 좀 보냈고 화요일날은 우리 제주 안진위원하고 이산위원하고 또 그 제주경마장 뭐 제주경마장 그냥 관계자라고만 할게요. 누구라고 얘기하긴 뭐하니까 같이 좀 식사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고 올라왔는데 아무튼 금주 조철과 함께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은 다른 주보다 조금 더 좀 뭐 저는 그 뭐 소스니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에 있는 조교사 관리사들보다 기수들보다 저는 제가 더 잘한다고 자부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간다 그래도 저는 그냥 귀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하지만 요번 제주 내려간 그 일은 그냥 뭐 좋은 일이 그냥 있었다. 거기까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구구절절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굴 만나서 뭘 어쩌고 했다는 등 이런 바람 잡는 거 되니까 그냥
좋은 일이 좀 있을 거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금주경마도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지난주에도 또 제주경마 우리 A급 승부부터 해갖고, 짭짤하게 또 때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주경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4월 30일 금요일 제주경마 승부처. 초반에 3경주, 4경주입니다. 3, 4경주고, 중후반에 7경주, 10경주, 11경주. 3, 4, 70, 11. 메인 승부는 4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3, 4, 70, 11. 메인 승부는 4경주, 10경주, 11경주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방송 끝나자마자 둘 중에 계좌 하나로 입금을 하시고, 이 아래 조철 직통이라고 전화번호 있죠? 거기다가 꼭 입금자 성함만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월정 신청이라고, 아직도 요거, 나는 이거 여러분들 저 같은 거는 이거 월정 신청을 할것 같은데, 제 조철이 문자가 하루에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월정 신청으로 하면 하루에 13,000원 꼴입니다. 반값이죠, 반값. 싸잖아요. 그리고 뭐 사정이 있어서 12회 기준인데, 뭐 금토일하고 일요일날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요즘엔 특히 그 마이카드 예약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아, 이번 일요일은 못 간다 하고 문자 주시면 이렇게 뒤로 또 딜레이도 해드리고 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경마왕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인해드릴 수 있는 게 요게 최선이니까 많이 할인이 되잖아요, 그죠? 월정 요거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고, 자, 계좌번호 여기 있고, 월정도 마찬가지로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30일 금요일 제주경마. 자, 승부처 3, 4, 7, 10, 11. 3, 4, 7, 10, 11. 자, 메인 승부는 4경주, 10경주, 1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 원 이하 편성입니다. 비양이죠, 비양. 5번마 비양. 데뷔전에서도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받치기로 적중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이게 발주가 좀안 좋아서 능검 받을 때부터 발주가 안 좋았는데 뒷심이 좀 좋았던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는 발주까지 호전이 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부담중량이 좀 올라갔죠.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얘가 왜안 올라가냐. 자, 요거 비양. 전현준이가 계속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뭐이 역대제일이라는 마필을 널널하게 깨고, 거리차를 쭉쭉 더 벌리면서 갔는데, 빨리 승군해야죠. 빨리 승군해야죠. 자, 이 5번마 비양. 자, 요 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능검 잘 바꿔 나오는 1번마 완벽세대, 직전에 선행 갔다가 잡혔죠. 김일랑이 조금 말머리가 좀 시원찮지만, 자, 김일랑이의
2번마 천지타임의 선행. 그다음에 4번마 무한공간도 능검 제검 많이 받고 나왔는데 직전 바로 직전 받은 이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6번마 추적자도 직전에 한 구라 때렸죠. 명정여걸의 추적자. 요번 경주도 입상권에 근접을 해 있는 놈이고, 자, 마지막으로 9번마 무명돌풍. 직전 경주에 이게 늦발하면서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권진영 기수. 자, 이번에 한영민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9번마 무명돌풍. 뭐 돌풍을 일으키고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아무튼 요번 경주는 이 5번마 비양을 대가리로 놓고 한 너덟 마리가 쭉 배당판에 빵꾸가 나는데 쌍식 한방 제대로 제가 볼때 단통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요. 지금은 뭐이 통밥을 못 잡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대충 그 예측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마침 생각이 났어요. 교촌의 문자나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촌이 그 현장에는 가지를 못해도 또 우리 예상가들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 제주껏 영상을 다 대부분 봅니다. 영상을 대부분 보는데 이놈의 배당판이 좀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분명히 예상을 할 때는 야 이거 축 놓고 세 방을 보내도 환수가 딱 나오는 배당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떨 때는 예상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배당판이 막 후두두두둑 다 떨어져 있어요. 내가 봐도 적중을 하고도 이게 쪽팔린 배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판을 확실히 현장 배당판을 확실히 못 보기 때문에 마감한 10분 전, 12분 전 요때쯤 이제 예상이 들어가잖아요. 뭐 문자 발송 전화도 해줘야 되고 현장 예상하고 할 때만 해도 그 배당판이 충분히 세 방, 네 방, 이렇게 가도 배당이다. 환수가 나오는 배당인데, 갑자기 딱 마감하고 나면 와당탕하고 다 떨어져 있음. 그럴 때가 종종 나오죠. 뭐, 조철이 쪽팔리게 뭐, 10배 아래짜리 막세 군역, 네 군역 보내고, 그런 예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감하고 나면 배당판이 이거 사람 망신 주는 그런 배당판으로 변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본의가 아니니까 한 50%라도 입장이 되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도 좀 들어가든지 이러면 배당판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찍어 먹기죠. 자, 5번마 비양 뭐 쌍승식까지 노려도 하자가 없겠습니다. 쌍승식은 배당 차이가 별로 없는데 조철이 쌍승식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쌍승 같은 거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쌍승식을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5번마 비양은 삼쌍승식 노릴 때 삼쌍승 복조로 돌리면 구멍수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가리, 쌍승 대가리가 하나 있으면 그만큼 구멍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양. 5번만 비양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 한번더 갑니다. 별정 A형이고요. 자, 600만 원 이하, 4세 이하 마필들의 또한판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5번 마 비양을 장승식까지 대가리 놀이는 찍어 먹기라 그랬는데. 자, 요거 4경주부터는 달러 박스가 이제 나옵니다. 자, 4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 자, 걸리면 상한가 한구라 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번 경주는 아마 배당판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적응 맞췄죠. 2번 마 대발이. 2번 마 대발이. 대발이 생각하면 예전에 거의 탤런트 이순재 씨하고 최민수하고 최민수가 대발이었죠. 대발아. 그 대발이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적응을 한 2번 마 대발이. 박성광에서 한영민이로 바꿔놨고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선행으로 쏘고 나가면 한번 버틸 수 있는 3번마 미소공주. 나는 직전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6번마 뚜벅이도 있고요. 주행심사 잘 받고 나오는 7번마 신화여걸. 직전에 조금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안득수의 8번마 제주정상도 있고요. 자, 휴양 갔다 와서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재검받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훈련 시 동영상도 제가 우리 제주재랑 가서 봤는데, 자, 9번마 안덕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김경휴에서 박성광이로 바꿔놓은 10번마 천재선. 기승기수도 좀 바꿔놓고, 강한 훈련으로 빡빡 가르는 10번마 천재선까지. 자, 4경주 제가 불러드렸는데, 여러 두의 마필이 입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800m. 600만원 이하짜리. 승부 두 번째, 3경주 찍어먹기에 이어서 4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그중에 여러분들께 뭐 힌트를 드리면 대가리는 아마 요거 둘 중에 한 놈이 대가리로 갈 겁니다. 9번마 안덕최고, 10번마 천재선. 공백 있지만 컨디션 짱짱한 9번마 안덕최고냐,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고 박성광이로 가르는 10번마 천재선이냐, 둘 중에 한 놈이 달러 박스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드리면서, 자, 이번 두 번째 승부처 4경주는요, 달러 박스 승부. 너도 1위 팔리고 나도 1위 팔리고 누가 1위냐. 요놈이 딱 걸렸는데, 9번마 안덕최고, 10번마 천재선. 자, 둘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달라박스 첫 승부 때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경주 세 번째 승부처요. 아, 4경주 제가 이거 메인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뭐 여기 메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메인이라고 알아보시겠죠?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입니다. 자, 이 7경주 재밌는 경주죠. 자, 요 7경주부터 7경주, 10경주, 11경주 세 개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알짜배기를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 멍청이 새끼가 이거를 또안 바꿔놨네. 비양은 아까 앞에 3경주였고요. 삼다 소식입니다. 삼다 소식. 이걸 안 바꿔놨네. 자, 7경주.
자, 대가리 넣고 후추 찍어 먹긴데요. 이게 아마 현장에 가면은 요거 1번 맛 삼다소식보다 아마 이 4번 맛 화양연화라는 맛필이 더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화양연화 직전 경주에 이거 대길이 팔렸죠. 별빛누리의 화양연화. 근데 안덕분주가 깨버렸습니다. 아까 나왔죠, 안덕분주. 자, 이 화양연화가 직전에 백길이 팔리고 이거 빼먹고 안 가고 게 아니라 잘 뛰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1200만 원이하고 또 레이팅이 이제 올라가면서 42하고는 편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4번 화양연화가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군전 적응도 좀 했고. 자, 하지만 요번에 이제 레이팅 40 이하를 두 번째 뛰는데 아마 강영진 조교사하고 전현중 기수하고 이번엔 대가리 한번 까자. 아마 칼을 갈고 나오는데 저는 뒤로 돌립니다. 이거 뒤로 돌려놓고 저는 대가리를 1번만 삼다 소식을 놓고 찍어 먹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삼다 소식이 직전에 박성광이가 이게 코스가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갈고 선행 넘어가면서 이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압박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거리차 벌리면서 대가리를 쳤는데 문제는 이 부담 중량이죠. 플러스 5kg. 55에서 60kg. 자, 이 박성광이를 믿어 못 믿어가 아니고, 자, 삼다 소식이 과연 60kg를 짊어지고 대가리 깔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팔리고 자빠졌던 4번마 화양연화가 대가리 깔 것이냐, 저는 1번마 삼다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철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이 1번마 삼다 소식을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간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보군에, 자, 일단 4번마 화양연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 4번마 화양연화는, 뭐, 현장에서 받쳐는 거 아니죠? 요거는 좀 받쳐는 가고, 조철이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한 마리 강조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주인데 제가 1번만 삼다 소식에 요놈이 한 방으로 보인다. 한 놈. 그놈에다가 힘을 주고 한방 때리고 4번만 화양연화. 자, 요거는 받치기로 가면서 세 번째 승부처. 1번만 삼다 소식.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자, 프레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어떤 마필인지 다 아시죠? 안 보신 분들은 어저께 프레시 라이브 다시 한번 좀잘 챙겨서 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점 아래까지. 야, 이거 완전히 혼전입니다. 아, 요거 아주 재밌는 경주가 걸렸는데, 10경주. 혼전 접전.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이것도 아마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 갈것 같습니다. 뭐 대가리 누구 믿을 놈도 없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혼전 경주인데, 10경주. 여기에 조철이 어저께 이거 아마 백판일 것 같다. 백판일 것 같다 하는 마필 한 말이 있었죠. 현장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거 10경주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 대충 이제 마필의 단평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쫙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가리는 어떤 놈인가? 1번만 광화의 보스. 직정경주에 곽서희가 마필 몰이를 개떡같이 했습니다. 시종일관 외곽 돌고 남들보다 한 50m, 100m는 더 뛰었어요. 전개가 좀 불리했던 마필. 이제 곽서희가 안 타고 곽영남이가 타면 3km가 올라갔는데, 1번 게이트 딱 뽑아들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2번 마 세종도시도 직전경주 초반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4번 마 승일교. 또 오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없었어요. 착차가. 동백동산 티로스 아랑조와 착차가 없는 오착이었는데, 이번에 이성민이가 다시 한번 올라탔고, 이 6번마 흑호아랑입니다. 출처 공백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대가리 친 거, 뭐 상승세 이어갈 수 있고, 7번마 아랑조와 선행 갈수 있고, 8번마 호승고우리 직전 경주에 대충 얼레벌레 좀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착을 했습니다만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요. 자, 11번마 미래명장의 기습 선행. 자, 12번마 성공기원 직전 경주에 지일로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마필 단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연 요 중에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갈 것이냐? 역시나 어저께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한 조철의 후레쉬 라이브에서 식경주 말씀드린 그대로 현장에서 쌍승시까지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락 날라박스 한 구락 가겠습니다. 자, 요거 식경주 아마 오늘 경주 중에서 최고 혼전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식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날릴 테니까 기대들 만땅으로 해주시고 응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고요. 예, 11경주 1등급의 1200 핸디캡입니다. 야, 요거 11경주가 또 아주 재밌는 그런 경주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마 1등급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굽니까? 나오면 대가리고.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오라스타죠, 오라스타. 그죠? 그리고 또 오라스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항상 오라스타하고 한 세트로 나오는 놈, 초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뭐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좀 운이 없는 건지 최고의 마필로 등극을 할수 있는데 항상 그 오라스타의 벽에 막혀가지고 2인자의 설움을 받고 있는 바로 4번마 초시대입니다. 이 초시대가 직전 경주에 뒤집, 뭐 뒤집은 아니었죠. 영민이가 작전 실패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조금 안일한 추입 전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거꾸럽니다. 당연히 살아 있었고, 이제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입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60kg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얘는 뭐 61kg까지도 달아봤죠. 직전에. 직전에 상대보다는 요번 편성이 한 단계 아래 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4번마 초시대는 대가리인데, 초시대. 자, 이게 달러박스인 것도 왜 정신이 없었네. 자, 달러박스가 아닙니다. 자, 4번마 초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강력하게 이거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가 왜안 나옵니까? 찍어먹기 한방인데요. 상대 세력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초시대 놓고 쫙 배구멍이 뚫릴 것 같은데요. 자, 먼저 3번마 대장대부입니다. 자, 이거 대장대부 2연승 중입니다. 2연승 박성광이가 자 3번째 탔는데 3.5km 빼줬고 직전 경주하고 이번 경주하고 직전 경주는 레이팅이 115까지였죠. 요거 115까지였고 자 요거는 레이팅 120까지였고 자 이번 경주는 레이팅 200까지입니다. 편성이 좀 세졌죠? 그죠? 자 그래서 3km, 3.5km 빼줬는데 제가 3번마 대장대부가 있고 5번마 새벽바람도 직전 경주 모습만 보면 오라스타의 새벽바람 그죠? 충분히 붙여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놈이고 자 바로 다음이 그 다음에 이 고질라죠. 고질라 새벽바람이 이어서 직전 경주 추입 보이면서 3차 이게 고질라를 좀 좋게 봐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걸음이 직선에서 후미권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자, 6번마 고질라 7번마 미래황제 버텨 못 버텨죠. 버텨 못 버텨. 그런데 요거는 최근에는 직전 경주도 그렇고 요 경주도 그렇고 요 경주도 그렇고 따라오면서도 되더라. 아, 이게 선입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7번마 미래왕제고 뭐 8번마 태양벌 9번마 백호신천 11번마 군자삼락 군자삼락의 추입 마지막으로 12번 일사백리 비록 직전 경주는 레이팅 100까지였지만은 대본 경주 올라오면서 무려 7.5를 빼줬습니다. 안득수 자, 요것도 팔릴 겁니다. 자, 결론은 4번마 초시대. 자, 요거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가 한방 지져먹느냐. 아마 우리 프레시 라이브 또 이것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조철이 4번 초시대 놓고 어떤 놈에다가 갖다 지져먹으려고 떠드는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그놈에다가 일단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갖다 찍어먹기 갖다 지져 놓을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아무튼 그 배당 상황을 좀 보겠지만 현장에서 아마 두놈 땡땡으로 요거 갖다 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 막 10경주까지 저 상황이 좀 좋으면 11경주 한번 씩씩하게 한번 단통으로 한방 때리고 3복이나 3쌍으로 한두 마리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놈 땡땡으로 때리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게 뭐냐면 뭐 단통으로 먹으면 한구라 하는 거고 틀리면 또 안 받치고 씩씩하게 단통으로 때리면 또 그만큼 틀릴 확률도 많잖아요. 그죠? 조철이 아무튼 현장에서 요거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조철이 현장에서 현명하고 야무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 우리 징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가 3, 4, 7, 10, 11 3, 4, 7, 10, 11
메인 승부가 4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나머지 경주도 좋은 경주가 또몇개 있는데, 아무튼 항상 뭐 그렇듯이 전 경주 적중을 해야죠. 전 경주 적중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조철의 임무고, 조철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푹 주무시고, 자, 내일 제주 현장 예상,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